하지만 북한을 이런 압박이 영 불편한 분위기입니다. 유엔 제재안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1,100배로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추가 도발을 예고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어제 북한이 정부 성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형식으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것이라며 단호한 행동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를 끝끝내 조작해낸 이상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달 하순 시작되는 한미연합 을지훈련 등을 계기로 ICBM급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또 미국의 1,100배로 되갚아주겠다며 미국이 경거망동하면 최후 수단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1,100배로 결산할 것이다. 북한은 어제 성명에서 제재 결의를 만드는 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를 받은 나라들도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중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